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라잡이와 같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가 출간 24주년 50세 기념 개정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신학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목회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자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생애를 빌려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일러줍니다. 현장과 이론, 교회와 신학교 사이에서 얻은 저자의 통찰은 신학생은 물론 목회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개정판에서는 예화나 문장을 새롭게 단장해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이 갖춰야 할 소양과 덕목을 부문별로 소개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CCM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노라, 십자가 등을 작사한 조은하 교수의 첫 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 가사를 통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5살 때 캐나다에 이민 가서 겪은 어려움 속에 마주한 하나님의 은혜, 카자흐스탄 개척 선교사로 사역하며 하나님께 받은 선교의 소명 등을 책에 녹여냈습니다. 저자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품어야 할 삶의 태도, 어떤 가치관과 소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